레벨업? 도전을 누르도록 하고요. 시작. 차우루 왔다갔다 해주면서 사냥을 해줍니다. 톡톡톡톡톡. 6분만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닥태하고 캐릭터가 스타일이 잘 안 맞아요. 닥태는 약간 Y축이 좀 있어야 되는데 메르세데스는 하단 Y축이어가지고 좀 애매하더라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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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매소 531마리, 마리수 1266마리. 정령을 도와달라고. 비약을 구매하고 싶어요. 1, 2, 3, 4, 5, 6, 235까지.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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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230 레벨 좋구요. 분산 투자할까? 바로 230. 바로 길뚤 2개 가자. 길뚤을 하려면 말이죠, 또 스토리 루시드를 잡아야 돼요. 누르고 누르고 X 누르고 Y 누르고. 어! 스킬 숨결. 아 뭐야, 벌써 잡았잖아. 한방컷이었잖아. 아 스토리 루시드가 이렇게 약했나? 레버비 빠른 비결이요,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어 한방컷. 심벌을 308개 옮겨주도록 할게요. 9렙 찍혔네. 9렙 좋구요. 브라스 심볼이 445개가 있네요. 아르카나보다 레벨 높아지는 거 아닌데? 10렙은 찍힐 것 같은데? 아니구? 아 오죠, 느낌이 그렇더라. 주스트 몇만이고 매용 써서 2만 찍지 않되겠다. 128로 가자. 트라이. 어 마력 없어졌고요. 어 공격력 1밖에 없는데 1 없어졌고요. 있던 공격력도 없어져 버렸고요. 아이고 이노센트 없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게 막 어떻게 문제, 수절대기 없는 건지 돈 난리 없는 거거든. 근데 나도 모르게 가끔씩 이런 거 하게 되더라고. 대충 쓰자. 29만 50만 8? 기대비용 77만원이란 말이에요. 기대비용 77만원이란 말이에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저한테 이거 하라고 했어요. 기대비용 77만원이란 말이에요. 데칸줄 쓰는 느낌으로 돌리는 거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어 잘못 눌렀어. 아 잘못 눌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써야 되겠네. 아 씨. 12만원이면 크댐, 쌍크댐을 샀을텐데. 아 이거 왜 하고 있는거냐, 나도 참 의아하네. 12만원이면 쌍크댐을 살 돈이 있었던 생각해보니. 설마 크크크도 나오지 않나요? 어 세번째 줄 크크크댐 나왔어. 크크크 나오는거 아니야 설마. 오 33% 설마. 설마 크크크 나오면 어떡하지? 설마 설마 먼지도 앱솔에 크크크를 한번 띄워보나? 박수! 박수! 두 스택까지 박수! 게이드? 어? 잠깐만요, 이거 자기 이상하지 않나요? 어? 아 눈치챘어. 아 이런 공격력이 낮잖아.
아이고, 템을 잘못 샀구나. 아이고, 손재주도 없는데 이 캐릭터. 아이고. 안 되겠다. 비싸게 가져와. 확률이 안될 때는 305%로 간다.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7. 아, 57. 실패. 실패. 실패하면 안 되지. 말이 그런 거지. 왜 마지막 이작 때문에 갑자기 5억을 써야 되냐고. 아이고, 제발 끝내자. 이제 힘들다. 아, 드디어 끝났네. 아. 헬게이트. 추억도 괜찮고. 아, 그냥 사가지고 나중에 가입값만 해가지고 버릴까? 아, 그렇게 하자고. 알겠습니다. 1층. 그러면 이거는 언제 써요? 이 스킬은 언제 쓰나요? 올인? 스킬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스킬 써서 밀게요. 한번 100층까지만 가보자. 3분이면 어떻게 비빌 수 있지 않을까? 올인도 없나? 딜 안 들어가나? 문 안에 100층을 갈 수 있을까? 아이고, 난리 났다? 완전 구웠나 지금? 올라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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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됐다. 다행이다. 길드 스킬 때문에 못 깰 것 같은데. 길 없는데 이제 아이고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아, 못 깼다 이거. 90층으로 합의 보자. 마지막까지 시청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